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당청 관계 틈새가 더 벌어지는 건 일단 막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권의 분위기는 청와대에서 당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결국 레임덕으로 이어지고 대선 주자의 윤곽이 드러나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는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 뽑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앞에서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청와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탄압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역시 미묘하지만 당의 이탈을 차단하기 위한 본능적 방어막의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하산길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장면 몇 가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배경까지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의 청와대 회동 장면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덕담으로 말문을 연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곧바로 당 주도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를 에둘러 지적하거나 부동산은 지금 투기가 만들어져서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해서 소형 원자로 분야에서 한미가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탈원전 정책 기조와 거리가 있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정책에 당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대선에서 재신임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저희 당이 3월 9일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당 주도의 정책 추진을 인정하면서도 임기 말 당정 분열의 과거를 언급하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도 그 의견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문 대통령은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이 본격적인 정책 주도권 장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